마침내 소니가 플스5를 일본 유튜버들에게 공개했습니다. 플스5는 단 5주에서 6주만 있으면 출시가 됩니다. 그런데 이제서야 플스5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소니가 일본 유튜버 10명 정도에게 플레이스테이션5를 주고 리뷰를 부탁해 오늘 10월 4일부터 플스5에 관한 실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5의 실제 모습이 궁금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 두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영상의 링크는 설명란에 넣어두겠습니다. 풀 버전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시면 플스5의 실제 모습과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정말 크기는 큰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뭐 무지하게 너무 커서 TV보다 큰 건 아니니까요.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쁩니다. 사실 공식 이미지보다 실물이 훨씬 이쁘네요. 저는 마음에 듭니다. 개인적인 소견입니다. 일단 세울 수도 있고 TV 서랍에 눕힐 수도 있으니까요. 저는 디자인이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실물을 보니까 유치보다는 세련됐네요. 이 정도면 세워서 꺼내놓아도 좋겠어요. 그동안 소니 플스5에 대해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소니가 너무 안 알려주고 있어서 답답했는데 그래도 이제 정보들이 슬슬 나오고 있으니 좋습니다. 그런데 이 영상을 보더라도 우리는 아직도 플스5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. 소니에서 영상의 내용을 정해준 것 같습니다. 저는 게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, 유저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생겼는지, 이전 버전과 하이화는 어떻게 되는지, SSD에 실제 사용한 공간은 얼마가 되는지가 너무 알고 싶습니다. 지금 이 팬데믹 상황만 아니었어도 E3나 게임스컴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느끼고 그리고 정보가 많이 풀렸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.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잘 소화시켜주고 있는 엑스박스 시리즈 X와 플스5는 너무 대조적이라 실망 중이었는데 그래도 일본 유튜버들에게 이제라도 나누어 주었다니 기대해봅니다. 앞으로 더 많은 정보가 나오겠죠?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기였습니다. 저도 출시 전에 물건 받아 리뷰해보고 싶네요.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체크 기이야.